자기소개 먼저 할까요? 하시면 됩니다. 아,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하나생명 e스포츠 정글러 요한 김요한이라고 합니다. 오늘 그냥 오늘도 저희 하던 대로 하면 이길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깔끔하게 빨리 이겨서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아, 그 외국에 저보다 먼저 윈터를 쓰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닉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냥 이름으로 바꾸게 됐어요. 그냥 그렇게 만족은 안 하고 있고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.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게임을 쉬었었어가지고 하나생명 들어오기 전에 그냥 열심히 하면서 폼 되찾으려고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. 뭐 다른 특별한 훈련 이런 건안 했고. 그냥 제가 항상 좀 콜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? 그런 거를, 네. 감독님이 옆에서 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. 그냥 서로 딱히 뭐, 막 말하고, 그냥 호흡도 잘 맞고, 그냥 서로 막말해요. 그냥 경기 끝나고 피드백 같은 거는 서로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편이에요. 그냥 처음에는 좀 많이 긴장됐는데, 하다 보니까 체코 때처럼 그냥 긴장 풀리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기하면 할수록 그냥 좀 긴장하는 게 덜해진다? 그런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런 사람은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. 어느 팀 만나고 싶진 않은데 굳이 따지면 젠지한테 졌어가지고. 아. 네, 젠지 만나고 싶어. 어떤 정글러는 지금까지는 별로 그 약간 모습을 보여준 게 없는 것 같은데, 저는 완벽한 정글러가 되고 싶어서, 좀, 뭐 그런? 좀,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정글러. 될 거라고.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? 그냥 지금은 딱히 뭔가, 그냥 뭔가 제 색깔을 딱히 보여준 게 없는 것 같아서, 저는 굳이 따지면 뭐, 공격적인 정글러를 지향하고 있어요. 전 목표는 항상 높게 잡는 게 좋다 해서, 롤드컵 우승이요. 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, 응원해주신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